수가 없네. 택시가 없네. 자, 여기는 계정사 칠곡의 계정사입니다. 지금 여기서 올라가면은 가산바위까지 계속 오르막입니다. 지금 시간이 자 오룩스를 한번 켜고 가고 있습니다. 11시 3분이에요. 11시 3분. 자, 11시 3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파란초 2박 3일 동안 백패킹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지금 계정사입니다. 계정사. 가파란초 출발 지점이 계정사에서 가산바위 쪽으로 이제 금방 출발했습니다. 자, 이 계곡을 건너면 안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저리 올라가나 봐요. 그럼 요 뒤로 가면은 바로 질러가는 길이 있는데 폭포를 건너서 물을 건너서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 가면 알바입니다. 알바. 자, 오늘 2박 3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출발. 출발. 다 올라왔습니다. 산성이 보이네요. 가산바위 사람 많이 있네요. 3.8km 올라왔네요. 자, 저기가 가산바위입니다. 사람 많이 있네요. 이게 가산바위입니다. 가산바위. 아이고, 무슨 들어본 게 아니었어. 가산바위. 발전은 내려가 저 가산바위. 도착했고요. 이제 가산까지 가면 됩니다. 일단 가파란초 출발입니다.
가산도차 아산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네요. 파계봉, 요거 넘어가면 한티제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도덕상, 응애상 이렇게 보이고, 저기 칠곡이네요. 날씨가 조금 흐리지만 날씨 좋은 편입니다. 지금 이게 가성산성, 저기가 옛날에 팔공산 둘레길 하면서 저렇게 걸었던 길이네요. 눈에 선합니다. 자, 산성길 따라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한티제 동문 가산 가는 산거리입니다. 한티제 5.3km 남았네요. 열심히 걸으면 2시간 안에는 가겠습니다. 자, 한티제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산행이 조금 빡시다 보니까 빨리 출발한다고 인사도 못했는데, 지금은 어디 갔냐면, 오늘은 좀 무거운 그리고 조금 중후한 그런 산행입니다. 팔공산의 가팔환초 들어봤죠? 제가 요거를 편도는 한 10번 정도 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리도 가보고 저리도 가보고 막 쇼를 했는데, 왕복은 한 번 했는데 왕복은 두 번 못하겠어요. 한 번을 끝내야 돼. 빡십니다 정말. 그리고 오늘은 백패킹으로 아마 2박 3일이 될 것 같아요. 1박 2일은 너무 무리니까, 시간 넉넉하게 있으니까 2박 3일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당연히 식량이 또 무겁네요. 식량 물은 가다가 위에 구하면 되는데 식량이 문제라서 조금 배낭이 좀 무거워요. 오늘은 한 15-16km 이래 재보진 않았어요. 뭐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조금 아침 들어보니까 조금 한티제 가면 물을 구할 수 있으니까, 편의점이 있으니까 물을 1000cc짜리 한 개만 딱 넣었어요. 보통 1000두개 있는데 한 개만 넣기 때문에 1kg는 줄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6kg나 15kg 이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가산에서 내려와서 지금 치키봉으로 가고 있습니다. 치키봉 가면은 한티제 가까우니까 한 5.3km 아까 봤으니까 한 5km 남았다고 보면 한 2시간 반 요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바위가 하나 있네.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바위는 아닌데 맞나? 낮에 오니까 좀 헷갈리네. 보통 여기는 밤에 많이 다니는데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 바위는 아직 멀었으면 조금 더 가야 되고. 날씨가 너무 좀
밑에는 덥고 바람이 조금 지금 붑니다. 그리고 아마 27도 8도 막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가면서 무리할 필요 없이 심히 감히 놀미 먹음이 그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직계봉까지는 길이 좋으니까 빨리 가도록 할게요. 바이바이. 여기가 할머니 바위, 할아버지 바위. 이게 할아버지 바위고 이게 할머니 바위. 보입니까? 안 보이죠? 으이크.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 바위. 저 건너편이 할머니, 할아버지 바위. 할아버지 바위. 여기는 치키봉 761m입니다. 80지맥이고요. 아, 동문하고 진남문하고 한티제 하는 산거리입니다. 아, 조금 시원하네요. 조금 쉬다가 가겠습니다. 한티제 3.2km 남았습니다. 아, 좀 이따 시원하겠네요. 밑에 내려가서 쉴까요? 여기 쉴까요? 여기가 좋겠네. 공사를 할 것 같은데 공사 자재를 많이 갖다 놨네. 꽃에 나비, 벌, 목나라 들어오네. 여기는 한티제입니다. 여기서 물 사고 커피 한잔 마시고 지금 넘어갑니다. 자, 파계제 2km 남았네요. 파계제 가기 전에 오늘 1박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하늘에 별이 저기가 북두칠성, 저 밝은 게 북극성. 지금 화면을 안 보일 것 같은데 초생달이 딱 있죠. 초생달. 안녕하세요. 자, 하루 팔공산
8개 제각이 전에 헬기장에서 하루 자고 2일차 지금 출발합니다. 여기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시 이제 출발합니다.